이권희 부장이 생각하는 오늘 시장을 꿰뚫는 키워드 어떤 내용을 주셨을까요? 함께 확인해 볼 텐데요.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권희 부장은 부품사 실적 본격화될 것이다 라는 키워드로 오늘 시장을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뭐 뒤에 자동차가 있는 거 보니까 자동차 부품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부장님, 자,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들 잘 챙겨봐야 될까요? 예, 잘 보셔야 되고요. 이미 뭐 잘 보고 계실 텐데 대부분. 오늘 시장을 전반적으로 보면 섹터라고 살아있는 게 여기 이쪽밖에 없다라고 보이고 있고요. 그 이유는 결국에 이제 시장이 좀 흔들리거나 좀 오늘 뭐 하한가 가는 종목들도 많이 나오고 했었는데 이렇게 좀 불안할 때는 숫자가 나오는 쪽으로 다시 한번 집중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지금 현대 기아차 실적이 호조세인데 1분기 예상 실적들이 지금 가이던스 대비해서 더 잘 나올 걸로 서프라이즈로 나올 걸로 또 이미 예상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 거의 분기 1분기 한 3조 가까이 수익이 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기아 같은 경우도 거의 1조 9천억, 2조에 가까운 수익이 날 걸로 지금 보고 있어서 양사 합산으로 해가지고 거의 지금 뭐 4조 9천억대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5조 넘는다는 얘기도 있고 네, 5조 가까이 지금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모비스라든지 이렇게 합치면 사실 5조가 훨씬 넘는데 일단 지금 올해 현대기아 근데 주가는 생각보다 되게 스테디하게 올라오고 있는 중이고 근데 부품사들은 또 한동안 안 좋다가 최근 들어와서 급작스럽게 좀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그 전에 이제 현대기아가 작년에도 사실은 실적은 괜찮았는데 부품사들이 안 좋았던 이유가 재고를 이제 미리 쟁여놨던 것들을 좀 쓰느냐고 부품 주문이 좀 덜 들어왔었고요. 이게 한 이연되는 게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단위로 좀 이연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현대기아가 실적이 좋은 것들은 뭐 저번 분기부터 좋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급격하게 올라오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하나는 이제 현대기아 이제 호실적 때문에 이제 부품사 실적이 개선되면서 그 와중에 이 부품사들이 내연기관 중심으로 있었던 1차 벤더 중심으로 많이 올라왔는데 이 1차 벤더들이 보통 대부분 이제 내연기관이 줄어들고 이제 전기차가 늘어나는 과정에 지금 있기 때문에 이런 친환경 차량의 증가에 따른 다른 이제 사업들, 현대차의 새로운 먹거리들을 이제 주기 시작했습니다. 화신 같은 경우는 뭐 알루미늄 관련된 이런 것들 금형 틀을 잘 만들기 때문에 배터리 케이스를 새로 이제 업무를 줬고요. 그런 것들 이제 새로운 신사업들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회사들이.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모멘텀이 또 이제 붙었죠. 현대기아가 얼마 전에 이제 IR을 하면서 24조 원 정도를 전기차에 투자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라인업도 뭐 30개 이상을 늘리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지금 최근에 자동차 부품주들이 바닥에서 지금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미 일부 종목들은 좀 시세를 좀 내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동반 진출한 부품사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관련된 기업들도 여전히 좀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얼마 전에 이제 기아에서 하는 PBV 관련된 사업, 특수목적 차량 관련돼서 이걸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하겠다라고 지금 발표가 나면서 모트렉스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런 게 관련된 회사들이 다 이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현대 오토 에버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자동차 핵심은 미국의 동반 진출하에서 부품이 잘 팔리는 회사 플러스 자율주행 관련된 회사 전기차 부품을 추가로 하는 회사 이렇게 세 가지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들 어쨌든 현대 기아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자동차 업종의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시장이 어려울 때 어쨌든 실적주로 가자라는 포인트였습니다. 그러면 관련해서 어떤 종목들을 좀 체크해 볼까요, 부장님? 종목은 봐야 될 게 많죠. 오늘 뭐 HL 만도도 생각보다 이제 가이던스에 충족하는 결과가 나오면서 향후에 더 좋아질 거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도 보셔도 되고 뭐 본인들이 이제 좋아하시는 종목 보셔야 되는데 제 눈에 들어온 건 이제 뭐 두 종목 정도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 현대 오토 에버를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1분기 실적이 예상치가 보면 영업이익이 325억 정도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매출액은 6,480억 정도 나올 걸로 예상을 하는데 이게 이제 매출은 한 15% 늘어나는 거고 전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은 거의 45%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수익성이 그만큼 좋아지는 사업이 더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이유는 결국엔 이 안에 들어가는 뭐 내비게이션에 들어가는 장치라든지 그다음에 자율주행 관련된 옵션 이런 것들이 판매가 좋았다라는 거고 지금 레벨 3 자율주행 관련된 부품이 이제 납품을 해야 되는데 이건 아마 조금 미뤄져서 하반기부터 이제 뭐 진행이 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EV9부터 해서
전기차 라인업 들어가고 GV70 전기차 라인업에도 들어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붙기 시작하면 또 현대오토 에버는 또 한 번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작용할 걸로 보이고 그 외에도 지금 조선업을 또 다시 봐야 된다는 얘기 좀 많이 하고 있는데 네네. HD 현대그룹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이제 현대중공 옛날 현대중공업 그룹이죠. 그쪽에 이제 선박 자율 운행 관련된 품도 지금 납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대오토에버가 그 신사업으로도 충분히 엮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뭐 확인해 보시면 괜찮은 매력적인 종목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예. 다음은요? 또, 예, 또 하나 종목은 화신인데 아까 화신. 잠깐 말씀드렸는데 화신은 뭐 사이트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이게 뭘 만드는 회사인지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차 안에 들어가는 이제 자동차의 틀, 샤시라고 하죠. 이제 알루미늄으로 만든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좀 가벼운 틀을 만드는 회사인데 여러 가지 틀이 있는데 프레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 뭐 일부 이제 틀들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지금 매출액이랑 영업이익이 1분기에 지금 여기는 뭐 더 좋습니다. 매출액은 39.9% 늘어난 4,821억 정도가 나올 걸로 보고 있고요. 전년 대비 이제 영업이익은 167%가 증가해서 289억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수익성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플러스 알파로 이 회사는 예, 배터리 케이스 공장을 이제 조만간에 설립해서 납품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GMP 관련된 물량들을 이쪽에서 받겠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북미 지역도 공장을 또 세우고 우리나라에는 영천에다가 이제 배터리 공장을 좀 지을 걸로 지금 발표를 해놨는데 이 케이스 관련된 것도 연간 한 3천억 이상의 이제 플러스 알파로 작용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화신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최근에 네. 조금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예, 더 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의 실적도 좋은데 플러스 알파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내연기관 차량, 뭐 전기 차량 상관없이 네. 결국에는 이 틀은 써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 납품하는 물건들은 다 써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화신을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화신과 현대 오토에버를 이건희 부장님께서 소개를 해주셨고 그렇다면 이 키워드 자동차 부품사의 실적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키워드를 저희가 이청원 FA님께도 공유해드렸죠.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하는 기업입니다. 성화이텍. 주가의 우상향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기업인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 그중에서도 범퍼 레일이라고 하는 재화를 시장에 공급을 하고 있고 전기차용 배터리, 보호 소재 또한 생산을 조금씩 이어나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에 따른 수혜 덕분에 연초부터 주가 상승이 크게 나왔는데 그것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게 기업이 영업이익이라고 하는 점이 최근 2년 동안 무려 20배 정도가 올랐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40% 정도밖에 오르진 않은 기업이 영업이익이 이렇게까지 크게 증가한 것은 기업 자체적으로 비용 절감이 될 만한 부분을 상당 부분 이루어 왔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에 따라 올해 해당 섹터 자체의 훈풍이 조금씩 이어진다면 실적은 상당히 괜찮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지난해 주가가 올라가진 않았습니다. 실적이 이렇게 나아지는 가운데 시장의 영향이라고 봐야겠죠. 그에 따라 주가는 오히려 움직이지 않다가 올해 시장이 조금씩 나아지면서 실적 개선이라고 하는 그 부분은 이제야 반영을 일정 부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입니다. 4월에 거래량이 한번 크게 실렸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하락함에 따라서 폭 조정은 받긴 했지만 크게 흔들리고 있는 주가 움직임은 아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시장이 좋지 않은데 2.43%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처럼 한 번 정도 조정이 나오고 눌림이 잘 발생한 시점, 즉 지금이 될 것 같은데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포트폴리오에 조금 담아두고 한번 가지고 가본다면 적어도 좋은 결과 일정 부분 기대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